오늘은 아이 손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인데요. 손톱은 굉장히 짧죠. 요즘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서로 장난치다가 서로 할퀴게 될까봐 짧게 짧게 깎아줘 버릇 하다 보니까 끝이 이렇게 살이 뭉퉁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는 심하게 짧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함몰 손톱이라고 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손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학생 손은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좀 짧아서 손톱이 끝이 잘 부셔지게끔 굉장히 건조해요. 아이들이 흙장난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건조함이 거의 어른들 수준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큐티클 오일을 발라줘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우선이고요. 이 건조함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전부 다 부셔져서 깎을 손톱이 없이 전부 다 깨지죠. 손톱 끝이 다 깨지게 되니까 깨지지 않게 되려면 오일을 발라서 아이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이 까시르기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상처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손을 자주 닦게 되면은 아이들이 손이 지저분하다고 엄마들이 자주 닦게 하는데 닦은 만큼 로션을 그만큼 발라줘야 보습력이 유지가 되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지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엔 아주 복합성인 피부로 변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지성이니까 자꾸 닦게 되고 유분이나 이런 거를 계속 빼나가다 보니까 얼굴도 지루성이었다가 나중에 보면 복합성으로 어느 부분은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뽀로지가 나거나 이런 피부로 변하게 되듯이 손도 마찬가지 이 윗부분은 굉장히 그 부드러운 기본적인 피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손 끝으로 갈수록 이쪽은 건성 피부로 변하게 되고 또 손을 자주 닦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 손바닥 부분은 그 습진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부 습진처럼 각질이 일어나는 허옇게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손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때문에 그 잘 닦는 만큼 제품도 잘 발라줘야지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고객들이 만약 이렇게 짧은 손톱이 왔는데 길이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보다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냥 손톱이 걸리지 않게끔 깎지 않으면 이게 날카롭게 톱니처럼 되어 있어서 상처가 더 나기 쉬우니까 갈아줘서 어느 정도 길이감을 맞춰주시고요. 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마찬가지 너도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 엄마가 사다 주면 잘 바르지? 네. 큐티클 오일 어디니? 콜라? 그게 그 오일이야? 그렇지. 그게 그 오일이야. 아주 중요한 거야. 이모의 모든 영상에 보면 전부 오일을 바르라고 영상에 얘기를 해. 마치 그 만병통치약처럼. 자, 손을 담그시면 돼요. 이렇게. 네. 두 손, 열 손 다, 손가락 다. 네. 이렇게 담그시고. 핸드크림을 불리는 게 아니라, 찌꺼기. 갈아가지고, 가루가 안에 끼어 있을까봐 그 찌꺼기를 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이 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클이 얇은데 3mm 정도 내려와 있는 0.3mm 정도 내려와 있는 큐티클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려와 있진 않지만 아이들은 한 번 정도 케어를 하고 나면 꾸준히 케어를 받으러 오는 애들도 있지만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를 하면은 까시레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살짝 밀고 그냥 라인을 맞춰주는 정도로만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푸셔로 밀 때도 너무 위에 깊숙이 밀지 마시고 그냥 라인을 맞추는 정도로만 이렇게 푸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다 너무 올려가지고 큐티클 라인까지 푸셔 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라인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퍼? 안 아퍼? 네. 어. 푸셔 했을 때 아프면 안 되죠. 아프지 않아야 되고. 네. 라인을 맞추는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케어하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은 이 큐티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큐티클 라인이 보면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이 라인까지 제거를 하면, 위에까지 제거를 하면 까시리가 다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쓸어 내려가지고 밑으로 손가락으로 쓸어 내린 다음에 라인만 살짝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사이드의 굳은살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큐티클 라인은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위에 큐티클을 들써보면 알아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그쵸? 근데 그 밑에 부분까지만 라인을 맞춰서 제거를 한 거예요. 네, 사이드는 제거하고 그렇게 제거를 한 거죠. 제가 마저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중간. 얘기해도 돼? 아프면 얘기해. 종이접기 엄청 잘했잖아. 완전 좋아하고, 어떤 날은 두꺼비를 TV 보면서 몇십 개를 그냥 돌려요. 손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러면 지퍼백만 버리자. 안 된다고 한다. 이거 내가 얼마나 미니카. 이랬어? 미니카. 민카였어?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 아니야. 민카야? 엄마는 그냥 다 개구리 두꺼비 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가 굳은살이 잘 배기나 봐요. 그치? 굳은살이 잘 배기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껴서 여기를 잘라낸 것 같아요. 잘라내고 까시레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까시레기가 생기니까 잡아 뜯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죠. 예. 근데 이 상처가 났으면 여기 다시 이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은 굉장히 민감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력이라 그러지? 그런 식으로 여기가 딱딱하게 굳은 살이 또 생겨. 그러니까 굳은 살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얘를 체면을 걸어야 돼. 너는 원래 부드러웠어. 너는 원래 부드러웠어. 이렇게 체면을. 그러면 그 체면은 뭘로 거냐? 큐티클 오일로 거는 거야.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면 이 살이 부드럽니까? 얘가 착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원래 부드러웠나? 이 착각을 해서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살이 안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서 이 부드러운 딱딱한 살이 생기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오일을 발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되려면. 알았지? 네. 꼭 발라줘야 돼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번 바르면 돼요? 원래 손 닦으면 무조건 발라야 되거든. 손 닦으면 무조건 발라야 되는데 기본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바르는 건 기본이고 중간에 손을 닦거나 그러면 발라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못 발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저녁에 깨끗하게 닦고 또 한 번. 이렇게만 발라줘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거마저도 못하면 그냥 저녁에라도 한 번 발라주면 좋고 생각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발라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본인이 관리를 해줘야지. 본인이 관리를 해줘야 내일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빠른 사람은 안 그러면 2주에 한 번. 엄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무 때나 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손이 관리가 안 되잖아. 안 오는 동안 엄마가 관리를 해주는 거지. 오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내 손은 예뻐져라 하고 주문을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덜 욕을 얻어먹는 거야. 손이 그지같이 돼갖고 오면 이모가 막 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제 케어가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화일로 사이드를 살짝 갈아줄 거예요. 아까 이제 항상 제 영상에서 얘기하듯이 사이드를 갈면 제가 굳은살이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할 때 니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울퉁불퉁 결이 생긴 거를 결을 정리해주는 그런 화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큐티클 부분은 많이 제거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사이드도 그렇게
아이기 때문에 아주 많지 않고 단지 이제 굳은살이 생겼던 부분이나 까시레기가 생겼던 그 부분만 이제 살짝 정리를 해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네 그 여기도 굳은살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 젓가락질을 쇠젓가락을 사용을 하고 나무 연필 어릴 때부터 연필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을 주로 오른손잡이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 손가락은 항상 변형이 올 수밖에 없고 굳은살이 많이 생겨요. 예. 네. 그래서 내 손가락만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전체가 이상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인 거죠. 예.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긴 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손 사이드가 약간 굳은살이 잘 생기는데 여기 굳은살은 저희들도 조금만 이게 딱딱하면 괜히 손으로 깔짝깔짝 하다가 입으로 가거나 아니면 손톱깎이로 깎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깎으면 다시 또 굳은살이 생기니까 이렇게 화일로 살짝 갈아주고 그리고 오일 발라주면 부드럽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을 그 손톱깎이로 깎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살짝씩 좀 정리를 해주면 손톱이 달아가지고 여기가 되게 날카롭거든. 그래서 긁으면 상처가 나. 근데 화일로 이렇게 갈아놓으면 면 자체가 이 면이 손톱 끝 면이 일자 이게 두껍게 갈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화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손톱깎이로 깎았어도 그 우리가 어른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야슬이라고 얘기를 해. 그 일본 말이거든. 근데 야슬이로 가는 거가 아니라 화일로, 응? 화일로. 왜냐하면 그 손톱깎이에 있는 그 화일은 너무 쇠라서 좀 잘 안 갈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화일 같은 거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 훨씬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입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굳은살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네. 자, 케어가 끝났고요. 강화제를 발라줄 수도 있는데 남자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화제가 이제 조금만 한 3, 4일 지나면 벗겨지기 때문에 그 표가 안 나는 무광택 강화제도 있고 광택이 나는 강화제도 있는데 그거 바르는 것보다 지금 이제 네일스파라고 이거 이 제품은 그 젤을 했을 때나 또는 일반적으로 그냥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저희들이 그 이건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네 프랑스 거네요. 근데 요거는 세럼 타입이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강화제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손톱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일 성분이 약간 있어요. 많지는 않고 때문에 오일 성분이 약간 있으니까 그 손톱이 젤을 오래 했다거나 또는 손톱이 약한데 내가 매니큐어처럼 바르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네,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만 주시면 안으로 스며들어서 손톱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겠죠? 네, 가격도 좀 비싸요. 네, 가격은 수입이라서 좀 가격은 비싼데 그만큼 효과는 좋아서 젤 하시는 분들이 꼭 써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바르면 일단 입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잘 물어뜯는 아이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향 오일 오일로 큐티클 발라주시면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현재 지금 우리 때 고등학생들 수준처럼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일 같은 거 발라서 좀 예쁘게 여자친구한테 멋있어 보이게 향도 좀 나고 그럴 수 있게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내가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보여줄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로션도 평상시에 로션 좀 발라서 여자친구 손도 잡으려면 좀 부드러워야 돼. 응? 깨끗하고 그래야지 좋잖아.
손잡고 다닐 때 여자친구가 없나? 있나 본데? 자, 평상시에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해주면 어디 가서 절대 험한 일 안 하고 엄청 야 여자 손보다 더 이쁘다 야 응? 다 해놓으니까 어때? 본인이 어떤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아졌어. 잘 가까이 와서 보여줘야 돼. 얼마나 손이 좋아졌는지. 네. 처음 왔을 때하고 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우리 아이가 손이 안 좋을 때는 본인이 관리를 못 하시면 샵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손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시켜주면 훨씬 아이들이 관리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잘 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